여러분 안녕. 여행을 떠나요. 저도 괌 티켓팅을 해놨습니다. 가방을 싸는 김에 어떤 여행 필수품이 있는지 가방 싸면서 얘기해봐요. 출발. 나는 맥시멀리스트. 더운 날에 놀러 갈 때 워터프루프 선크림 좀 추천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선크림 강박자고요. 아, 내가 봐도 웃기네. 선크림을 종류별로 가지고 날리는 사람입니다. 이 제품 물놀이 할 때 그리고 진짜 더운 나라에 갈 때 많이 쓰는 제품인데 바나나 보트 울트라 프로텍트 선스크린 로션입니다. SPF가 120. SPF 30만 돼도 일상생활은 괜찮아요. 근데 50 정도는 써줘야 그래도 밖에 나갈 때 충분히 차단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얘는 110이다. 사실 바나나 보트 선크림 주황색이 오리지널인데 아무래도 좀 세다 보니까 피부에 발진 같은 거 좀 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알로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건 조금 순하다. 110을 보는 순간 왠지 얘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민감성에겐 좀 비춥니다. 저도 몸에만 바르거든요. 선크림. 그거 백탁. 그거. 확실히 바르면 안 탄다? 이건 아닌데 썬번은 없고 고르게 탄다. 여러분 백탁 있는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좀 구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걸 못 구하신다면 바이오더마 신제품인데요. 포토덤의 패디 아트릭스 레드 SPF 50+의 PA 뽀뽀리고 내수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죠. 멀티프루프예요. 샌드프루프, 땀프루프, 당연히 워터프루프. 정말 물놀이 갈 때 그냥 딱이에요. 생후 12개월부터 쓴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이상부터는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자차거든요. 발림성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몸에 많이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듬뿍듬뿍 발라주시고 원래 유기자차가 싹 스미는 질감인데 얘는 위에 약간 얇은 코팅막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에 강하답니다. 짐이 왜 이렇게 많아? 막 내가 필요한 게 그때 없으면은 막 미치겠어요. 약봉지는 늘 챙겨가시죠. 연고를 항상 저는 챙기고 다닌 편인데 바캉스 많이 갔다 오면 피부결이 엄청 망가지잖아요. 그럴 때 가지고 다니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리주빈엑스라는 연고.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고 바르는 리주란이라고 합니다. 피부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근데 제가 한번 리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영양 크림처럼 바를 수 있는 재생 연고 중에서 가장 가벼운 질감이에요. 진짜 물놀이 많이 하고 진짜 자외선 많이 받았을 때 수분 크림에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피부에 결이나 재생이 빨리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름에 쓰기 딱 좋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스티모린 가져가는 거 추천. 비판텐도 괜찮습니다. 가방을 또 샀습니다. 아니 카박스 좀 샀어요? 네. 아니 몇 번을 가는 거야 거기를? 아니 처음에 살 때는 그냥 예쁘다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쓰면 쓸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가볍고 물에 강하고 여름에 쓰기 딱 좋답니다. 핑크색을 또 사버렸네. 어머 귀여워라. 화이트를 봤는데 너무 예뻐. 근데 핑크를 봤는데 핑크도 예뻐. 그래서 샀습니다. 이 여행 갈 때 들고 갈 거예요. 근데 예쁘다. 파마스터 어쩌시면 사람이 어떡할까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한 줌. 여행 갈 때 생필품은 또 기본이죠. 치약이 왜 중요하냐면 입냄새가 안 없어져. 강력하게 입냄새를 한 번에 제거하는 치약. 덴트릭스 크러쉬 치약이에요. 여기 보면 4배 농축이라고 써있죠. 잠깐만, 강력하고 오래가는 부치케어. 입냄새를 한 번에 싹 잡아버리는 농축 치약인 이유가 4분의 1 정도만 쓰면 돼요. 이게 딱 1g 정도의 양인데 이 정도만 써도 충분히 거품도 잘 나고 제형이 정말 좋아요. 완전 쫀쫀하죠? 쫀쫀한 겔 형태고 호두껍질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프라그를 제거하면서 잇몸을 되게 개운하게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치약 고를 때도 성분을 특히 많이 보는 편인데 허브 성분 이 안에 6가지가 들어가서 진짜 개운하고 청량하고 상쾌하고 여기에 플러스 잇몸 에센스 성분이라는 에티즘 성분이 들어가서 잇몸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성분을 많이 봐서 그런지 치약에는 더 까다롭게 되더라고요. 덴트릭스 농축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면 내가 먹었던 걸 입 안에서만큼은 삭제해주는 느낌이에요. 순삭! 단순히 입냄새를 가리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입속을 확 그냥 정화해주는 느낌이랄까? 양치하고 나서 혹은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내 입에선 자고 일어나도 허브향이 나. 한 번만 사용해도 구취 제거가 가능하고 6시간 지속이 돼요. 다른 게 희귀해진다니까? 꼭 맡아봐야 돼. 다음날 일어나. 농축치약이니까 60g 가지고 다니기 편해서 그냥 파우치에 찔러 넣으면 돼요. 그리고 양치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텁텁할 때 덴트리스 크러쉬 농축 가글이에요. 얘도 농축. 그래서 얼마나 쓰면 되냐면 한 번! 이 정도! 그런 다음에 물을 반만 채워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92배나 농축이 되다 보니까 진짜 한 번에 확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아,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아니, 얘는 또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마우스 스프레이. 와, 방송할 때 완전 꿀. 급하게 이제 입냄새를 제거할 때. 뮤지컬 배우 다른 세상이었어. 얘는 그냥 한 번에다. 여행 갈 때 여권. 요즘 여권은 원거리에서 안에 있는 정보를 도난할 수가 있대요. 그럼 어떡해? 이 안에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차폐 필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만을 했고 항상 이런 걸 보셔야 된대요. RFID 차단. 전면에도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고 안쪽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 차단이 되어 있는 걸로 쓰시면 좋죠. 한국적이지 않아요? 디자인이? 자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부모님 선물로도 괜찮고 커플템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센스 있게 유심칩.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행 갈 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쿠팡에서 산 제품인데 오, 이거 완전 꿀템이에요. 대부분 일반 지퍼백에 바리바리 싸거나 혹은 신발 싸는 신발 파우치를 부직포 형태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부직포가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 찝찝한 느낌? 그래서 방수팩을 샀거든요. 이게 M 사이즈인데 딱 좋아요. 젖었을 때 넣기가 좋고 반투멍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 있는지 보여서 좋고. 여행 마지막 날 꼭 호텔 수영장에서 이미 짐을 다 빼놓고 있는 상태. 그럴 때 수영복 같은 거 그냥 넣어가지고 젖은 빨래 그대로 해서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뭐 클렌징 용품이나 모공 용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물기가 묻어있고 그리고 또 터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번 터졌다가 그런 것들은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딱입니다. 원래 한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물에 이렇게 헹궜다가 쓰면 튼튼해가지고 좀 오래 쓸 수 있다? 여행 갈 때 짐 싸고 풀고 싸고 풀고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압축팩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압축팩은 많이 구겨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발견했는데 와, 완전 꿀템이에요. 짐을 한번 싸볼까요? 나는 파우치를 샀는데 서랍장이 나왔다. 구획이 너무 잘 나눠져 있어요. 서비스 공간 이런데 얇은 거 있죠? 되게 야무지고 공간 구역이 진짜 잘 나눠져 있어서 방이 참 많은 느낌? 밑에까지 있답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 낄 수가 있어요, 캐리어에. 자, 이제 여행을 왔어. 다시 풀러! 이대로 옷걸이 걸어놓으면 돼요. 수납장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얘 와이어도 있다? 그래서 모양이 유지가 돼요. 와이어가 있고 옥스포드 원단이고 워낙 300데니아로 튼튼해가지고 웰메이드입니다. 여름 휴가지의 필수품. 누브라. 초살님, 오픈 숄더 입을 때는 무슨 속옷을 입나요? 누브라입니다. 베리쉬 제품. 기존에 쓰던 것보다 티가 덜 나요. 경도가 적당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얇고 접착력도 좋아요. 스위스 SGS에서 유해 성분 테스트까지 다 완료받았고 이 겔 타입이 이중으로 도포가 돼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착하고 붙죠. 또 이걸 보면서 나는 약간 처져가지고 이런 거 못 쓰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리프팅. 같은 브랜드인데 모양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를 당겨. 이렇게. 얘만 붙였을 때보다 얘를 붙였더니 얘는 여기 있는데 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이 처져 보이지 않아요. 물론 얘보다 면적이 크니까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겠죠? 근데 나는 처져서 누브라 못하는데 한번 시도해볼까? 한다면 이거 완전 추천. 오, 이거 물건입니다. 아, 혼자 여행을 다닐 땐 몰랐는데 이게 식구가 하나 두 명씩 생기다 보니까 잡동사니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요즘 진짜 많이 갖고 다니는 거죠. 접이식 전기포트 600g 정도? 정말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얘를 선택했고 이런 것 중에서 종류가 진짜 많은데 실리콘이 일단 무독성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스텐이 중요해요. 제가 또 스텐 또 거의 바싸니 스텐 중에서 이 내식성, 내구성이 좋은 게 304도 좋지만 진짜 좋은 거는 316이거든요. 단가가 나가긴 해요. 316 스텐으로 다 되어 있어요. 가열했을 때 훨씬 더 위생적이고 짠! 많이 커지죠. 키가 커지는 스타일, 옆이 커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햇반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이렇게 끓이잖아요. 햇반의 용기 주변에 정말 많은 이물질들이 붙어있답니다. 그래서 얘는 햇반이 위에 딱 그냥 얹혀지는 사이즈. 쏙 들어가네? 그러니까 찔 필요가 없잖아요.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얘를 그렇게 들고 다니게 됐어요. 자동 세척 기능이 또 있어요. 보온 기능까지 다 있는. 쏙 들고 쏙 놓고 가는 거지. 전기포트에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양말 빨고 온갖 걸 다 한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그거 절대 안 쓰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죠. 텀블러 클리너. 다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 건데 LG생활건강에서 만들어요. 진짜 유용해요. 텀블러, 커피포트, 물병들 구석구석 깔끔하게. 끈적이는 거 안 마셔. 그래도 세균 번식이 엄청 되기 때문에 하나 똑 따가지고 먹는 비타민 발포제 같이 생겼고 안에다가 넣으세요. 거품이 뽀글뽀글뽀글뽀글 나면서 속이 시원하게 세척이 된답니다. 부피 차지 많이 안 하니까 몇 개만 챙겨가지고 가면은 여행 꿀템으로 쓰실 수 있어요. 아, 이건 진짜 필수지.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 가서 손민수했습니다. 그 친구가 MG병에 걸려서 MG들이 쓰는 전자기기 다 쓰고 있더라고요. 밀리언즈 제품 어댑터 이거 되게 유명하죠. 다 돼요. 전 세계 어디나. 180여 개국. 유럽, 영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푸시 한번 눌러주면 딱 들어가고. 포트가 낄 수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로 노트북, 휴대폰, 타블렛, 핸디형 선풍기 막 이런 거 그냥 다 꽂아놓고 있어요. 이 친구의 짝꿍인데 리베타 보조 배터리예요. 원래 쓰던 게 이 친구였거든요. 케이블을 다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케이블이 짠! 이 안에 있습니다. 짧지만 진짜 유용해서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어요. 네 개나 동시에 충전이 됩니다. 불은 정말 여행 갈 때는 무조건 사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항상 벌레 많이 물리시는 분들 계시죠? 다음날 여름까지 가는 사람이 접니다. 모기기피제 꼭 필요하죠. 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성분이 이카리딘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후추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이고 보통 약국에서 7%, 15%를 파는데 20%가 들어간 게 있어요. 편의점에 많아요. 7%는 2시간 정도, 15%는 4-5시간 정도, 20%는 8시간. 편의점 가서 20%짜리를 사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떼보잖아요? 사용법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향 없고, 보존제 없고, 파라멘 없고, 색소 없고, 그래서 온가족용으로 쓰실 수 있어요. 많이 끈적이거나 그러지 않는, 덧발라도 괜찮은 제형이에요. 여행 갈 때 기내에서도 그렇고 돌아다닐 때 꼭 필요한 제품. 템포 티슈인데 템포 중에서도 T자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독일산. 건티슈가 필요한 순간이 늘 있는데 10장씩 딱 나오니까 부피가 너무 적고요. 웬만한 키치타올 저리 가라? 안 찢어진답니다. 그리고 먼지도 확실히 덜 나고 저 비염 환자 엄청 좋아하는 티슈. 코가 이렇게 아무리 닦아도 이렇게 헐지가 않아요. 땀을 흘리잖아요. 그럼 땀을 닦고 그러면 여기 휴지 다 붙어있는데 붙어있지 않고 싹 닦인다. 그리고 물티슈가 필요한 순간이 만약에 있다 그럼 여기다가 물을 적셔서 쓰시면 딱 좋습니다. 제가 찾아 헤맸던 마스크가 기미존 여기 얼굴 전체 가리면서 목하고 목 뒤에까지 가릴 수 있는 거 이걸 찾아 헤맸거든요. 근데 다이소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쓰고 다녔어요. 후줄근해지는 거예요. 서치르에서 이번에 이 친구를 샀는데 정말 퀄리티가 다르답니다. 냉감 소재에다가 자외선 차단 기능성도 다 가지고 있고 닿자마자 촤르르 떨어지면서 쿨링감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이런 이렇게 왜 소재의 차이가 느껴져요? 마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쫙 평범해요. 마치 심리스 팬티처럼 디테일이 또 있어요. 코 부분은 이렇게 또 뚫려 있거든요. 공기구멍도 나 있습니다. 여행 가서 내내 끼고 있기 딱 좋은, 답답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햇빛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완전 필수고 기미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필수예요. 어쨌든 수영복은 하나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키니를 입고 가기엔 그렇잖아요. 이번에 산 건데 베럴 제품이고 이런 디자인의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봤는데요. 가장 짱짱하고 재질이 가장 괜찮더라고요. 이게 원피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집에 혹시 검정 색깔 스커트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플리츠 스커트 같은 거, 블랙 스커트 있잖아요. 진짜 한 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있어요, 사실. 앞에는 이렇게 파져 있는데 적당하죠? 근데 뒤에는 과감한 스타일이죠. 원단 자체가 워낙 짱짱하다 보니까 느껴져요. 힘이 있는 데다가 좀 도톰한 소재라 가지고 몸매를 좀 보정해 주는 느낌. 삐져나오는 살 있죠? 근데 그 살을 좀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수영복이에요. 팔뚝살을 보정해주는 효과. 어플로 조금만 줄이면 괜찮겠다. 혹시 이걸 보신다면 가격도 괜찮아서 그냥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치 웨어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 더 있는데 어떻게 더 할까요? 이렇게 하면 밤을 샐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갈 때 필수템으로 제가 챙기는 것들 보여드렸는데 아 여기서 뭐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있어요?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조태꾸와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세요.